자, 오늘 뉴스 3의 첫 번째 소식은 오미크론 그 코로나 관련해서 네. 전 세계적으로 약간 위드 코로나 느낌이 많이 좀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뭐 이 첫 번째 뉴스로 제가 오미크론 관련된 뉴스를 하니까 조금 감회가 좀 새로운데요. 이탈리아 정부가 11일부터 이제 이번 주말이죠. 11일부터 야외에서 마스크 쓰는 의무를 해제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물론 이제 실내에서는 계속 이제 마스크를 쓰라 이런 건데 어쨌든 뭐 이 이탈리아라는 게 유럽에서 가장 이제 관광 수입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탈리아 이제 스페인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못 견딘다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사실상 통제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야외에서는 이제 마스크 안 쓰셔도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탈리아 국립고등보건연구소에 따르면 주간 기준으로 지난주 신규 확진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1,362명. 그러니까 이게 10만 명당입니다. 그래서 네. 전주 대비해서 어쨌든 한 25% 확진자 수가 감소를 했는데 7일 기준 하루 전체 이탈리아 사람들 신규 확진자 수가 4만 1,247명인데 이게 작년 12월 23일 이후로 가장 적은 숫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중증 환자 비율도 많이 내려와 있고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이런 조치가 이제 유럽 쪽에서의 어떤 규제를 푸는 어떤 상징적인 조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호주가 21일부터 국경을 열기로 했죠. 호주가 이제 코로나에 관련해서 가장 강경한 대응을 한 나라거든요. 네. 아예 해외 여행객 같은 이제 국경을 폐쇄한 나라인데 거의 2년 만에 이제 국경을 열겠다라는 이제 그런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영국이 아마 뭐 우리가 방송 시간에도 가장 이제 많이 얘기한 어떻게 보면 코로나라든지 이런 변이 바이러스에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적용이 되는 나라고 전 국민이 아마 코로나에 관련된 가장 컨선이 큰 나라고 거기다가 뭐 그 영국 보리스 총리도 이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파티를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수세에 네. 몰려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서 나온 뉴스를 보니까 1년 사이에 영국의 코로나 19 중증 환자가 400명에서 20명대로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많이 걸리고는 있는데 심각한 병증을 보이는 환자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라는 건 추가적으로 영국 정부가 뭘 해야 되나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는 거고 영국 정부는 이제 코로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예방이나 방역에 대해서 전과 전혀 다른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거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미국에서도요. 이 코로나에 대한 완화적인 조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뉴저지 제가 뭐 살았던 동네라서 더 추억이 있습니다만 뉴저지에 이제 학교에서 네.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라는 겁니다. 학교 내에서? 학교 내에서. 오. 예. 그러니까 뉴저지라는 게 뭐 큰 주는 아니죠. 가든 스테이트라는 이제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뉴욕주의 바로 밑에 있는 네네. 도시라서 사실 뉴욕 출퇴근 인력이 되게 많은 지역이거든요. 링컨 터널이나 조지 워싱턴 브릿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데 어쨌든 뉴저지에서도 이제 학교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이 폐지된다. 그리고 뉴저지 바로 밑에 있는 펜실베니아 주 역시도 검토를 한다. 그리고 뉴욕주 바로 위에 있는 코네티컷 그리고 뉴욕주에서도 역시 폐지 여부를 확정한 건 아니지만 학교 내에서의 마스크 사용을 폐지할 것을 검토한다라는 뉴스도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위에 있는 캐나다죠. 캐나다 수도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정프로. 캐나다 오타와 아닙니까? 네. 아 이게 내가 너무 기본적인. 뭐 가장 큰 도시는 아니죠. 가장 큰 도시라는 게 토론토나 이제 밴쿠버인데. 저 터키 오타와 터키 수도 네. 어디입니까? 터키 수도. 터키 수도? 네. 터키 수도 앙카라 아닙니까? 아 앙카라 좋습니다. 맞습니까? 이디오피아. 이슬라마바드 아닙니까? 아디스 아바바 아닙니까? 아디스 아바바 아 맞아. 네. 바바까지 네. 맞았네. 자 수도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나도 웬만큼 아는 편 아니에요, 이 정도면. 네네. 네? 옛날에 그런 거 1등 했는데, 나요. 근데 이제 오타와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로 치면 세종시 같은, 네. 그죠? 예, 수도 역할을 하는 행정도시 같은 역할을 하는 데인데, 예, 여기서 난데없는 예, 트럭 시위가 벌어나서, 아, 그랬다면서요? 네, 네, 네. 예, 긴급 사태가 선포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백신 반대하는 트럭 한 500대가 거의 그 시가지를 장악하는 정도의 예, 시위를 했다라는 거죠. 사실 뭐 캐나다에서도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계십니다만은 캐나다 오타와에서 시위가 일어나서 비상사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캐나다는 나라가 뭐 아주 극렬한 뭐 시위 또 네. 미국 같은 어떤 인종 차별로 인한 뭐 예를 들면 총기 사고나 또 그로 인한 뭐 이제 소수 흑인들의 어떤 데몬스트레이션 이런 거 잘 없는 나라거든요. 미국하고는 좀 다른 이민 국가죠. 미국이 이제 흔히 그런 용어를 많이 쓰죠. 미국은 멜팅 팟, 그러니까 이제 수프를 끓일 때 우리가 이제 끓여버린다는 거죠. 다 넣어서. 네. 그런데 이제 캐나다는 이제 모자이크 나라다. 그러니까 각자의 어떤 배경을 다 인정해주면서 공존하는 나라다라고. 개성이 좀 살아있고.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트럭 운전사들이 왜 그러냐면 이게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모든 물류의 중심은 미국이고 캐나다는 이제 미국과 이렇게 교역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예를 들면 제조업이 많지 않은 나라 아닙니까? 근데 미국에서 캐나다 넘어갈 때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기 싫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트럭 운전하는 분들이 이렇게 큰 데모를 이제 한다는 건데 제가 왜 이제 이탈리아부터 시작해서 영국에 이르기까지 또 미국 뉴저지 그리고 캐나다에까지 이렇게 길게 호주까지 이렇게 길게 들이냐면 사실 우리는 이제 뭐 3만 명 나오고 이제 좀 있으면 뭐 10만 명대 나온다라는 얘기를 이제 정경 네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 우리보다 먼저 이런 일을 겪었던 나라들은 이제 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학용 교수도께서도 그런 말씀하시던데 우리 투자의 세계에선 이미 이 코로나 또 오미크론 변이가 이제 우리 인류와 함께 가야 될 어떤 가벼운 전염병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투자도 사실 그런 관점에서 좀 점검을 좀 해볼 필요도 있고 또 우리 포트폴리오도 좀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은 전 세계 특히 이제 뭐 주로 이제 선진국들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에서 바뀌고 있는 코로나에 대한 자세들에 대한 뉴스를 좀 전해 드렸고요. 네. 예, 이제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뭐 우리나라 지금 뭐저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조금 뭐 중시에서는 조금 말이 많긴 합니다만 지난해 배터리 왕자가 중국의 CATL이고 그리고 SK온이 연간 첫 5위에 진입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작년에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이 점유율이 SNE 리서치라는 데서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차트가 아마 준비가 돼 있을 겁니다. 뭐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워낙 보조금 정책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건 데다가 중국 내수 시장이 워낙 이제 커지다 보니까 중국의 가장 큰 업체죠. CATL이 점유율 기준으로 32.6%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2020년 대비해서 167% 이상 성장을 한 거고요. 2등은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여기 점유율이 20.3%고요. 그다음에 성장률 기준으로 75% 많이 성장을 했죠. 사실 어떤 한 기업이 매출을 75% 늘린다라는 건 굉장한 성장을 한 건데도 불구하고 CATL과의 격차는 점점 더 크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32.6%에서 20.3%니까 약 12% 정도 저 점유율이 벌어지고 있다. 원래 비등비등 했었거든요. 점점 네,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일본의 대표 기업인 파나소닉은 12.2%인데 33%, 그러니까 주요 업체 중에 아마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 뭐 일본 업체들이 전기차에 시동을 걸고는 있습니다만은 좀 시동이 좀 늦게 걸리고 있는 거죠. 중국의 BYD가 이제 8.8%인데 여기도 보시면 CATL과 성장률이 거의 흡사하죠. 네. 167% 이렇게 해서 4등이고요. 우리 3, 4 중에 SK온이 처음으로 이제 글로벌 마켓쉐어 5위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5.6%고 우리 3, 4 중에는 가장 큰 성장을 이뤘죠. 107%대 성장을 이뤘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 SDI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LG에너지솔루션의 어떤 확장세도 굉장히 유의미하게 보여집니다마는 CATL과 BYD 같은 중국 업체들이 이제 내수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들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가격 경쟁력도 있는데다가 중국 정부의 어떤 대외적인 어떤 정책의 지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독일의 폭스바겐이라든지 뭐 미국의 포드라든지 이런 거 중국에서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직접적인 직간접적인 어떤 압력을 넣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새해 들어서 만만치 않은 환경이 벌어지고 있다. 산업 자체가 성장하는 것은 분명한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니켈을 비롯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원재료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런 측면도 이제 부담이 되는 데다가 중국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한 세계 시장의 침투의 강화 이런 것들도 우리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한 배터리 3사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어쨌든 가격 경쟁력이라는 게 중국 업체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 정부의 보조금 이런 것들도 물론 영향을 주겠습니다만은 주요한 원재료를 중국 로컬에서 그리고 중국과 굉장히 밀접한 나라들로부터 장기적으로 도입하게 돼 있는 그런 생태계 역시도 우리 업체들한테는 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배터리. 아, 중국의 하여튼 성장 추격이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입니다. 지금 전 세계 뭐 정세에 가장 좀 불안한 곳이 이제 우크라이나일 텐데 이거 좀 해결하기 위해서 뭐 유럽의 각국들이 좀 노력을 하고 있군요. 뭐 이제 저 올림픽 동계 올림픽 기간에는 아마 푸틴이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걸 좀 자제하지 않겠냐라는 이제 그런 관측들이 많죠. 올림픽 기간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미국을 상대로 해서 굉장히 강한 동맹 의지를 러시아와 중국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지반 잔치에 러시아가 찬물을 끼얹 묻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 이런 관측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올림픽 기간 앞으로 뭐 한 열흘 남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을 아마도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 주요한 정치 리더십들은 본인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이른바 그레이스 피리어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프랑스에 대해서 우리가 최준영 박사랑도 이제 지구본 연구소를 통해서 공부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프랑스라는 나라가 우리한테 치면 일부 뭐 수입 브랜드 명품들 그리고 와인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그리고 뭐 예전에 영화를 누렸던 그런 나라 이렇게 봅니다만은 프랑스의 어떤 국가적인 어떤 존재감은 외교 분야에서 굉장히 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제 문제에 대해서 이런 유럽의 어떤 나라의 그 입장보다도 훨씬 더 전향적인 모습들이 나오죠. 예를 들면 영국은 거의 100% 미국의 정책을 따라가는 그런 입장이고 독일은 사실은 중간에 좀 끼어서 그리고 어쨌든 미군이 이제 주둔하고 있는 기지적인 역할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프랑스는 굉장히 독자적인 그런 행보를 많이 보이는데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7일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크롱 대통령이 최근 열흘 동안 푸틴 대통령하고 세 차례 그리고 6일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일단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마크롱 대통령이 뭔가 굉장히 열심히 해서 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전향적으로 한 푸는데 본인의
존재감을 한번 내보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4월 달에 프랑스도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현재 주요 후보들 중에는 여론조사상 1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지율이 한 25% 나오는데 매번 프랑스 대통령 후보 때 주요 후보 중에 거론되는 사람이 극우 후보인 극우 후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 마린 르펜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르펜. 근데 예, 여기가 17%고요. 네. 그리고 에릭 제무르라는 이제 야당 인사도 14% 이렇게 되기 때문에 프랑스는 결선 투표를 하는 나라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마크롱의 치세가 끝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 마크롱 대통령이 별로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마크롱이 푸틴도 찾아가고 뭐 바이든하고 통화를 하면서 본인의 어떤 외교적인 노력과 역량에 의해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프랑스 사람들의 정서라는 게 아직도 프랑스가 유럽을 넘어선 세계적인 지도국가의 하나다라는 어떤 그런 자부심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상대적으로 정권이 바뀐 그 독일이 있죠. 예. 그래서 숄츠 신임 총리인데 존재감이 거의 없다라는 이제 평가들을 사실은 정권 초반에 받고 있는데 숄츠 총리가 드디어 이제 미국을 가서 미독 정상회담을 했죠. 그래서 어쨌든 영국을 제외하고 보면 유럽 대륙에서 지도국가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와 독일의 정상들이 한 사람은 크렘린으로 또 한 사람은 백악관으로 가서 양쪽의 대화를 시작했다라는 것은 유럽 문제이기 때문에 유럽의 지도자들이 무언가 해결해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고 네. 모르겠습니다.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우크라이나 주변의 정세는 훨씬 더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러시아군이 예를 들면 조지아라든지 벨루로스 이런 데 더 주둔을 한다 뭐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 미군 뭐 증파한 거는 뭐 다 아시는 걸 거고요. 그래서 전운이 훨씬 더 강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유럽의 정치적 리더십들이 본인의 이해 혹은 국가적인 어떤 안전이란 측면에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결하려는 굉장히 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미러 간의 어떤 긴장 관계를 누그러뜨리는 데 기여할는지 조금은 좀 긍정적인 시각에서 지켜볼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뉴스 3, 뭐 오미크론에 대한 전 세계적인 움직임 그 변화 뭐 이런 뉴스들 그리고 배터리 관련된 또 중국의 약진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국제 정세의 네. 아주 예민한 부분들 오늘 우리 김프로님과 함께 들어봤고요. 김프로님은 이제 끝날 때 다시 한번 또 오시는 거죠? 아, 우리 정 프로가 불러주면 스탠바이 하고. 아,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냥 상황 해제하고. 네. 아주 진정성 가지고 예, 임해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끝날 때쯤에 다시 한번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일단 몸 잘 유지하시고요. 이따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 그러면 뉴스 3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어마어마한 코인 부자 해시대 김서준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네. 예, 이런 거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